네, 여러분, 오늘 저는 영시로 본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로봇들의 개발 도중에 있었던 목업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죠? 오늘은 이곳에서 이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곧 있으면 또 뭐 W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W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뭐 지시하지 말고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영시로 본사에 있는 목업실입니다. 그래서 목업실에 와서 저희 제품 디자이너이신 김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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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네. 지금 남아 왕구를 기획 개발하고 있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어릴 때부터 변신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좋아하셨나요, 원래?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철인 28호 제품, 아니 그 모델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집에 이제 예전에 블랙옥스 제품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예전 그 DX 버전으로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와우. 살짝 연배가 네, 좀 나이대가 이제 저 8090에 있는 나이대여가지고 그쪽 그 나이대면은 네네네. 저랑 비슷한 라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라인이. 그럼 철인 28호 FX 혹시? 맞습니다. 철인 28호 FX랑 블랙옥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두 개 지금 포장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쉽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뭐 W를 디자인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전에 디자인했던 또봇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했던 제품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또봇 제트. 제트?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센. 센? 센! 오, 요 앞에 요 센.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아해 하셨던 붐. 아, 붐까지? 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3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요번에 또봇으로 이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W로? 네네. 네. 또봇 W로. 그러면은 또봇 혹시 이제 그 센이나 붐이나 이렇게 또 Z랑 이렇게 개발을 할 때 그럼 디자인을 할 때 혹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뭐 디자인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이제 사실 붐이 지금 이제 자동 변신을 하면서 이렇게 윙 하면서 잘 일어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암만 이걸 해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버튼을 눌러도 윙 하고 올라가다가 철푸덕, 윙 하고 올라가다 철푸덕. 아예 서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진짜 뭐 샘플을 이것저것 구매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볼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 뒤에 올라가는 그 태엽 방식에 올라가는 저 기어 장치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생시키게 됐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저도 리뷰를 했지만은 만져봤지만은 네.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사이즈도 크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비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어나지 못하는 소방차 로봇이 될 뻔했죠.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좀 어라? 혹시 요 앞에 이 Z는 네네. 살짝만 좀 언급 좀. 네, 이게 이게 지난번에도 슬쩍슬쩍 지나갈 때마다 댓글에도 자주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니 검은 색깔 Z는 안 나오나?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 저번에 이제 그 오프닝 때 나왔던 네, 저번 인터뷰 때 그 모빌리티 쇼에서 네. 이제 조금 현대 자동차의 진짜 색깔을 적용해서 한번 어떨까 해서 이제 도색으로 했던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할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할 제품으로 그 이제 현대자동차의 블랙 펄 어비스 블랙하고 그 틴티드 브라스 크롬 그거를 적용한 색깔로 이번에 나올 겁니다. 오, 이 희소식입니다. 또봇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검은 색깔 Z 이제 많이들 원하셨던 분들 보고서 놀라셨던 분들 희소식입니다. 나온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W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이 코나
현대자동차, 아, 그죠? 네네. 코나 일렉트릭인데 요게 이제 기존의 W가 비행하는 로봇이라는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얘도 이제 날개가 달렸고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로봇 W의 그 W가 윙의 그 W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비행하는 하늘을 나는 로봇으로 네.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로봇 형태의 디자인을 할 때 뭐 네.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좀 디자인을 포인트를 좀 살려보자 라던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이번 로봇 대도시의 영웅들을 통해서 로봇 브랜드를 알게 되고 새로 접하신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오리지널 때부터 이 로봇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조합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마하 W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뭐 이제 좀 재탄생 시킬 수 있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뭐 이제 이따가 조금 뭐 꺼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날개에 되게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날개. 네. 윙이니까 그래도. 네네. 그러면은. 슬슬 한번 살짝 까볼게요. 네네. 요것도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네. 코어로이드 디자인이 아, 네. 약간 되게 기존의 다른 로봇들이랑 또 달라가지고 요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일단은 코어로이드 먼저 살짝만 빼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어로이드를 꺼내봤습니다. 코어로이드 저는 이게 일단 바디야 다 디자인이 비슷비슷하지만 얼굴이 네네. 표정이 마치 약간 단무지 붙여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어서 요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귀여웠거든요. 요거 네.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제 이렇게 된 이제 계기는 네. 이제 W가 말투나 대사가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그렇죠. 뭐 간다 간다 이런 식으로 메아리를 하듯이 네. 아니면 뭐 대사가 뭐 시조를 읽고 막 그랬었던 W인데 이제 그거를 로봇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네. 뭔가 코어로이드일 때는 좀 더 아예 반전 그러니까 좀 더 귀여운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눈하고 입이 다 모양이 비슷하게 좀 귀엽게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상태의 얼굴도 보면은 네. 약간 헬멧을 쓰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란 네네. 말이에요. 요거는 또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나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이제 로봇 W 네. 그다음에 마하 W의 이제 얼굴을 조금 차용을 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얼굴에 눈에 있는 바이저 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요 양쪽에 주황색 포인트 있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를 이제 이전 모델과 조금 다르면서 기억이 나게끔 기억이 나게끔 이제 조금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헬멧 디자인도 되게 뭔가 투박한 듯 하지만은 어딘가 날렵한 느낌이 좀 네네네. 들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얼굴 주변 이쪽은 조금 투박한 느낌이 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되게 세련된 느낌이어서 전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로봇 W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혹시 가장 신경 썼다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는 디자인 포인트였고 일단 W 하면은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개 네, 이 날개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차 형태에서 로봇으로 변신을 했을 때 날개가 진짜 확 펼쳐져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렇게 다리 부분에 붙어있는 이 날개가 W 같은 경우 오리지널 W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옆으로 나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세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차별성을 두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상에서 이제 이런 날개와 함께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 추진장치를 넣으면서 애니메이션 내에서 조금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게 아~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진짜 어렸을 때 뭐 슈퍼맨 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촥 진짜로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아~ 보여주려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아 이게 눕혀놓으니까 느낌이 달라지네요 네네. 확실히. 아~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뒀고 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요런 기능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기능 중에 플랩이라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조향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기믹도 살짝 넣어 가지고 진짜 이게 마치 큰 비행기지만 뭔가 얄쌍한 그 비행 수트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네, 노력을 했습니다. 아,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다 바로 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 만져볼게요. 네. 이게 눕혔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약간 이렇게 날개가 옆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나 있으니까 오히려 수직 날개나 꼬리 날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어. 아, 바로 단박에 이해가 됐어요. 네. 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되게 좋은데요. 눕혔을 때가. 어, 애니메이션에서도 비행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비행을 하니까. 네. 조금 저희는 이제 항상 제품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도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이제 디자인에 조금 집어넣는 거죠. 어쩐지 이게 디자인이 제 취향이더라고요. 네. 이제 비행을 하니까 좀 더 날렵한 느낌, 요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그거에 부합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네. 아주 저는 멋지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인터뷰 오기 전에 약간 네. 사전에 좀 반응들을 좀 찾아보다가 본 건데 네. 이제 제품을 보고서 이제 어 날개 사이즈가 애니메이션보다 좀 작아 보인다라는 반응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 어떤 비행 수트를 입은 듯한 그러면 좀 더 날렵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날개가 딱 지금 W에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봐도 뭔가 이 사이즈에 좀 어울릴 법한 날개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W 네. 제품의 이제 특징과 장점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일단 특징으로는 이 또봇 중에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사용한 또봇 중에는 화이트. 색상 화이트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고요. 아, 그러네요. 물론 센이랑 닭도 화이트가 있지만 현대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친숙하게 보는 이제 도로나 이런 데서 보는 이제 이 화이트와 블랙으로 투톤으로 된 이 요 외장 색깔 이렇게 아. 요게 이제 자동차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로봇에서는 이제 하늘을 나는 또봇에 맞게 이제 이런 비행기 안에서 보여지는 플랩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소한 이제 미니미 날개 아 약간 비행 전투기 같은 걸로 치면 카나드 같은 네네 아.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이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옆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서 그러니까 변신 방법은 살짝 큰 방법은 이렇게 조금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소소하게 변신이 되는 부분을 이제 넣어서 조금 더 차별성을 뒀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른 또봇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LED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 조금...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이 LED 기믹.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변신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이런 소소한 거를 제가 더 좀 신경 써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LED에 대한 설명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 2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적용한 기능으로 LED 기능이 있는데요. 또봇 A부터 있었죠? 네네. 또봇 A 때와 마찬가지로 이 또봇 W도 어, LED 기믹이 있는데 이게 또폰으로 이렇게 갖다 이제 이 현대 로고 가까이 갖다 대면 오! 처음 터치에는 이렇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예. 두 번째 터치에서는 이렇게 비상 깜빡이가 켜져 있는 것처럼 깜빡깜빡거리고 마지막으로 터치를 했을 때는 마치 좀 차가 살아 아~ 숨 쉬는 듯하게 서서히 들어왔다 서서히 꺼진 거네. 이렇게 조금 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A 때는 되게 빠르게 전멸을 했었는데 맞아요. W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긴 라인으로 이제 좀 숨 쉬는 듯하게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어, 요 느낌 좋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 모드일 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자동차 모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아 동일하게 네. 아 그리고 지금 또폰을 제가 슬쩍 본 거예요. 지금 아 네네. 이거 그 명찰로 쓰고 계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사원증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가 들어갔다 들어가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목걸이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좀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리가 달려 있는 거였구나. 네네. 괜히 달려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다 실용적이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아, 전 이런 아이템 좋아하거든요. 아,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되게 좋아해서 네네. 바로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네. 이제 혹시 이제 본인이 구상했던 기믹이 있거나 그랬는데 네. 이제 실 제품으로 옮기는 건 또 그냥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 혹시 맞습니다. 그때 그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 이제 제가 요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날개를 어디다가 넣어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 좀 자유롭게 뭐 가동도 되고 날개도 좀 따로 움직이고 할까 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 등 부분에 좀 연결을 해서 이 날개를 조금 따로 줄까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아, 도저히 진짜 너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서 아~ 그리고 이제 외관 또 자동차의 외관을 너무 해치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이 어깨 부분에 장착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많이들 조금 얘기하시겠지만 이 팔 뒤에 이런 네. 아. 조금 비어져 있는 것 빈 공간이 네, 이런 것도 네, 좀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부에 주먹을 수납으라고 막 그래야 되다 네네네. 보니까 아, 확실히 이게 실제로 이제 만져보시는 분들한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본인에게도 그러시겠지만은 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아, 네. 네. 요게 이제 있게 된 이유가 이제 변신을 할 때 네. 이제 간섭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하면은 이제 변신할 때 간섭을 좀 피할 수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목업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첫 사출 제품 받아 보니까 이 기능이 없어도 변신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데 뭐 이제 갖고 놀면서 이제 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리면서 네. 뭐 조금 그냥 그런 모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좀 더 확장되고 그런 느낌 축소되는데 뭐 그런 기능이 어떻게 돼버린 기능입니다. 아, 저는 슬라이드 기믹 되게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형할 때 간섭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네네네. 아예 그래가지고 아 그런 비화가 네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또 프로그램에서 돌려보는 거랑 네. 실제로 돌려보는 거랑은 또 차이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뭐 이제 W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앞에 있는 W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까 Z와 마찬가지로 네. 컬러 체인지 버전입니다. 아~ 이제 뭐 예전에 W에 안티 플레임 모드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이제 컬러 체인지로 해서 조금 다른 색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진행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나름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좀 멋들어지게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색상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걱정도 조금. 저는 지금 와서 처음 봤잖아요. 아. 처음 봤잖아요. 이게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소방차 생각했어요. 아, 솔직히 소방차. 약간 예, 분위기가 좀 빨간색이 좀 크게 들어가 있고 강렬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붉은색 자체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또 다른 느낌이다 네. 그런 거. 아 그럼 얘는 변형하면 다 빨간색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 또 그 빨간색이 실제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에 있는 옵션이랑 아. 같은 비슷한 색이어가지고 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지금 여기서 보이는 파란색은 변형 그 비클 모드 되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가 또 아. 한번 변신해서 차를 해볼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자 변형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렇게 보니까. 아,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흰색과 빨간색 차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얘도 LED 기믹은 똑같이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아, 이제 분위기가 확 다르다. 이제 길에서 하얀색은 많이 봤는데 네 맞아요. 아직 제가 빨간색 코나는 못 봐서 아. 꼭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비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혹시 네. 이제 제가 이제 제품 디자이너 분들 만나면은 종종 한 번씩 여쭤보는 건데 네. 실 제품 본인이 디자인한 그 완구의 네. 실 제품을 딱 만졌을 때 완성된 제품 만졌을 때 소감이 어떠세요? 내가 이걸 딱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요. 내가 이번에 또 하나 해치웠구나. 하나 해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걸 엄청 뭐 잘해서 이런 걸 해냈다라는 그런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래도 이제 일을 하나 끝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도 조금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도 조금 힘든 일이 기획 단계에서 이게 좀 더디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조금 그때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딱 나오고 나서 보면은 아 그래도 해냈구나 해치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감이 좀 교차를 하고 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안 되게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 딱 놓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또 저는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또 쳇바퀴 돌듯이 다음 또 네, 다음 거를 또 진행하게 되는 직장인의 고충입니다, 여러분. 네. 직장인의 고충.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디자이너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본인이 작업한 것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가 뭔가요? 하고 여쭤볼 때도 있거든요. 혹시 김 과장님도 있으신지?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나온 것 중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일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안 아픈 그 손가락이 없는 거고 진짜 하나하나를 하면서 애정을 많이 쏟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더 나중에 나올 거 그거에 조금 저는 현재 힘을 많이 싣고 계시는 지금 내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거에 더 조금 애정이 얘네보다 조금 더 가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힘든가요? 나 요거는 조금 네. 그래서 다음 게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시다라는 네네, 거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이 친구들 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요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어서 이건 꼭 해봐야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토보 시즌2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2의 파트 1 마지막부터 쭉 등장을 할 것 같아요. 2까지 등장할 것 같은데 악당 로봇 디룩 로봇이라든가 악당 로봇 그쪽은 네네. 혹시 상품화의 애정이 아예 없는지 저희 대도시의 영웅들 보면 네. 매력적인 악당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레봇이라든가. 네, 맞아요. 네. 그 레봇이 막 어쩔어쩔 하면서 막 절국공이 탄 쏘고 하는 거 되게 네. 귀엽고 한데, 네. 아, 이게 아시다시피 또봇을 이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또 팬들 뿐 아니라 이제 변신 로봇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언젠간 저희도 이제 뭐, 메가트론이나 뭐 드라이어스 이런처럼 그렇게들처럼 이런 멋진 그 악당들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은 팬분들 꼭 저희 또 사랑해 주시길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또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이제 또 호응 많이 해 주시면은 악당 로봇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예 지금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멋지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애정을 되게 많이 쏟고 계세요. 네. 디자이너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만 있으면은 심심하잖아요. 악도 같이 나와서 또 보시 예전부터 네. 또 뭐 주인공 아군들만 나오니까 네. 뭔가 이제 이거 뭐랄까 수집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전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아이들도 얘를 갖고 놀면서 이걸 뭘 이렇게 뭘 물리칠까 하는데 아무 상대방이 없으니까. 맞아. 저도 그런 부분에 보면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냥 아무데다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 보면은 조금 안쓰럽죠.
아. 그럴 때 아, 나도 악당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상대가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부모님분들도 많이 편하시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들으셨죠?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W가 이제 출시가 될 거니까. 네. 될 거니까 이 이후에 혹시 다음 또봇 기획 중인 또봇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디자인 중이시라거나 뭐 네. 아, 물론 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보신 것처럼 네. 여기 이제 색깔이 바뀌어 있는 요 W 네.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제 멋들어지게 나온 우리 Z 그리고 저희 연말에 네. 지금 합체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말에 합체 한번 나올 거니까 많은 관심과 부탁 네 바랍니다. 망간부 네, 합체가 네네 합체가 어 연말에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항상 이 어린 제품 이제 장난감 회사의 이제 특징이잖아요. 어린이날 맞춰서 아. 네. 아, 터트려주고 아니, 연말이면 이제 슬슬 그쵸. 크리스마스도 오고 이제 아~ 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시원한 겨울이 오면 그때 이제 저희 합체로 이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합체 나온답니다, 여러분. 네. 연말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만든 제품 그리고 뭐 같이 진행한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또봇 팬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변신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나오고 나서 보면 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구나 하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좀 개선해야지 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만큼 그게 많은 관심 주시는 거고 응원해 주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렇게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또봇이 시즌 3, 시즌 4 또 나아가서 시즌 10까지 나갈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또봇을 다 봤어요. 또 네, 대도시의 영웅들을 쭉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뭐 물론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시는 이제 레트로봇에서도 뭐 잘 만들어 주시지만 이제 저희도 그만큼 그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도 드리고 뭐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시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2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연말에 합치면 시즌 틀려나? 자, 그럼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봇 W 이후에 나올 다른 또봇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제가 더 많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제 W의 리뷰로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씨.